예, 마지막에 좀 피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예, 네. 예. 뭐 비슷하게 갔네요. 27단입니다. 네. 아, 자, 네, 네. 고맙습니다, 이특 씨. 네, 오늘이 그, 은혁 씨 또 생일이고 그래서, 네네. 우리 슈키라 애청자들을 위해서 은혁 씨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성 씨가 한번 받아주세요. 네, 은혁 씨에게 또 이제 상인 선물을 준 멤버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받아주세요. 은혁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은혁 씨 안녕하세요. 아, 은혁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유. 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냈고요. 예. 네. 네, 우리, 정말 슈키라 청취자분들,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네. DJ, 이치 씨, 예성 씨. 예. 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은혁 씨. 네. 네. Congrat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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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은혁씨! 성의가 좀 없는데요? 예, 원래 이래요. 예, 뭐, 은혁씨가 네? 이제는 뭐, 우리 슈키라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 은혁씨! 그리고 사실 말이죠. 예, 네네네. 네. 아니, 그, 저의 전화 연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네. 오랜만이잖아요. 네. 이 제 목소리 굉장히 오랜만인데. 예. 전화 연결을 하겠다는 뭔가 그런 멘트나 뭐 그런 게 좀 스페셜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좀. 아, 지금 좀 스페셜하지 않았어요? 그럼 은혁 씨. 네, 이 정도로도 만족하셔야 되는데. 전화를 잠깐 끊으실래요? 아니. 일단은 은혁 씨 제가 네. 소개를 다시 해드릴게요. 네. 우리 그 녹음 방송처럼 약간은 네. 우리 청취자들과 다시 좀 어떤 멋진 쇼를 한번 만들어드리죠? 그래요. 처음부터 다시 소개해주세요. 은혁 씨 끊은 척 하셔야 돼요? 약간 좀. 눈물도 좀 흘려주고. 좋아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성씨. 네, 바라는 게 많아요. 네. 오늘이 2011년 4월 4일이죠? 굉장히 거의 뭐 기념일 같은 날 아닌가요? 아, 예. 무슨 날이죠, 예성씨? 바로, 은혁데이 아닌가요? 아, 은혁데이? 예. 그렇다면 그 슈퍼주니어의 그 댄싱머신? 예, 댄싱머신이요. 좋습니다. 그럼, 연결이, 은혁아! 은혁씨? 은혁씨! 정말요? 진짜 전화 연결 한 거예요? 진짜요? 은혁씨! 은혁씨? 연결이 됐어요? 은혁씨 말씀해주세요! 아니 이게 얼마나 많이 해요? 58세 여러분! 은혁씨 반가운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고요. 저 잘 기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혁씨 됐죠? 아, 예? 예. 아, 눈물 나네요. 예. 네. 지금 또 은혁 씨가 간 지 이제 대만 중국으로 간 지가 한 달이 좀 넘었잖아요. 그렇죠. 중국말로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분이 알아들으실까 걱정이 됐어요. 아, 괜찮아요. 저희도 네.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아, 아, 나자가, 아저씨엠, 워시 슈퍼주니어 앤더, 신청엠, 이거 지금 모두 생일 꼬미 다자 씨. 저 은혁 씨. 네. 혹시 이것도 중국인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는데요? 네. 아니 뭐 똑같은데요? 아, 그런 거 초심을 잃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일단 우리 들으시는 네. 분들께서 우리 은혁 씨가 대만에 있어서 네. 통화에 딜레이가 약간 네.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생일이었잖아요, 은혁 씨. 네. 김세리 씨께서 생일 파티 하셨다면서 우셨다는데 지금 또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하셨네요. 네. 아, 울진 않았고요. 멤버들이 워낙 또 기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생일 파티를 했어요. 예, 네, 그렇죠. 예. 케이크도 좀 맞으셨죠? 네, 그리고 예. 네, 케이크가 굉장히 많이 뒤집어 엎었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대만에 계신 팬분들께서 네. 그 숙소 앞에 있는 공원에 불꽃놀이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벤트를 해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정말 대단하네요. 와, 다시 정말... 한번 인기를 좀 실감하셨죠? 아예 뭐 지금 뭐 여기 대만 대륙에서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은혁 씨가 같이 가셔서 더 떠들썩해졌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진짜인가요, 은혁 씨? 아 지금 예성 씨예요? 네네.
아직도 드레이 좀 터프네요. 대통령 말에 댓글 쓰지 말래니까. 자, 근혁 씨. 네. 아, 진짜. 네. 저는 멤버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네. 동생들이 저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옆에 규현 씨인가요? 어, 규현 씨 목소리 들리셨어요? 아, 네. 네. 조용히 해달라고 했죠. 네, 그 친구로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아, 조용히 해달래요, 규현 씨.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 참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럼 은혁 씨가 마지막으로. 네. 그동안.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예, 우리 슈키라 가족 여러분들께. 그, 네. 그동안 준비한 개인기 하나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개인기요. 저희 예성 씨가 원빈 씨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반응이 엄청났거든요. 아, 제가. 긴장하셔야 돼요, 은혁 씨.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한 개인기를 한번. 네. 드려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슈키 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그런 개인기. 예, 알겠으니까 보여주세요, 은혁 씨. 예. 호호호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료료료료 은혁씨 이게 자작곡이에요? 네 자작곡이에요? 아 예 자작 랩이에요 자작 랩 아 자작 너무 좋다 이거 다음 앨범에 실을 예정인데 좀 맛보기로 아 감사드립니다 은혁씨 네. 그럼 아쉽지만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우리 슈키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혹시 아직도 연예인 DC 되나요? 네, 됩니다. 다음에 가서 DC 한번 좀 받아볼게요. 부탁드리고, 은혁씨. 네. 저희가, 네. 예, 은혁씨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네. 준비했어요. 아, 지금 예성씨인가요? 예, 예. 예, 자꾸 이름 물어보지 말아요, 형한테. 자, 은혁씨를 위해서 저희가 아,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은혁씨. 자, 일단, 은혁씨. 아, 예성씨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들으셨어요? 아, 어, 예, 들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예. 은혁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와, 저 한국 팬들 목소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예. 아, 사실은 그 은혁 씨가 은혁 씨를 네.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팬분들 정말 많이 오셨어요, 은혁 씨. 아, 너무 고맙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일단 우리 밖에 계신 오픈 스튜디오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은혁 오빠, 은혁 씨 생일 축하해요.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네. 셋! 은혁 오빠 생일 축하해요! 기분이 어때요? 고맙습니다. 감사하죠? 아, 제가 진짜 오늘 생일이라 그런지 더 네. 한국이 그립고 멤버들도 보고 싶고 팬들도 보고 싶고 그런데 네. 이렇게 슈키라에서 또 이렇게 축하해줘서 진짜 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아, 네. 예. 저 예성 DJ가 슈키라에서 어느덧 좀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제가 마련한 거거든요. 은혁 씨 고맙죠? 아, 지금 예성 씨인가요? 네, 저요? 저예요. 말라니까. 아, 예. 아, 규현 씨도 옆에 계신데, 예. 규현 씨 좀 조용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네. 우리 은혁 씨. 아, 네. 다시 한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네. 네. 얼른 한국 돌아오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돌아갈게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보고 싶어요, 은혁 씨. 네. 다들 건강하세요. 예. 네. 야, 또 이렇게 멀리서 또 대만에서 직접 우리 은혁 씨와 또 네. 이원 생방을 또 함께 해봤습니다. 예. 이 슈키라 자체가 워낙 그 글로벌한 방송이라서 뭐 이런 건 되게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다시 한번 뭐 우리 많은 우리 콩과 문자 스마트폰 알트로 또 은혁 씨의 생일 축하해 주신 다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시켜만 주에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1984님께서